잘 어울린다. 팥빙수 먹고 싶어. 얘들아! 가자! 여러분, 하트가 10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니, 손에 쥐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고 얘기하시죠. 어디서 밑장 어디서 밑장 빼기요? 저희 게임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형 게임 있거든요. 오, 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어, 맞네. 아, 내가 좀 막내가... 준비성이 철저하지? 이때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 어때요? 얘도 빼고 얘기해주세요. 아, 막내가 하고 싶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고요 속의 외침인데 맞네. 저희가 두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눠서 어? 두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두 명, 두 명, 세 명이면 두 명은 어디 간 거죠? 예도씨! 두 명은 어디? 아니, 정확하게 둘, 셋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팀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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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이! 아, 우리야? 어 그러면 다현 언니! 언니랑 하고 싶어! 언니랑 할게요. 처음으로 나랑 팀한 당. 되게 빨리 해. 한 명당 한 개씩. 좋아요. 이긴 팀만. 명을 정하자. 우리가! 뭐라고? 하트는? 우리가! 너네 그렇게 팀 아니야. 하트는? 우리가! 둘, 셋. 우리는 귀신아! 우와! 우! 아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우리는 찐! 까륵! 귀엽다, 귀여워. 엄청나고. 하트는? 우리꺼! 시작! 하트는?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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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는 하트. 마지막 어떻게 하실 건가? 마지막 팀은 어떻게 색다르게 할까? 진짜 궁금하다. 설마 똑같이 하진 않겠지? 시작! 우리는? 하트꺼! 모르고. 예스.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각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첨해서 뽑도록 할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거 포함해서 열 문제요. 여덟 개를 더 적으면 돼. 됐어? 아, 끝났다. 아, 너무 빨리 끝났다. 끝난 거 없겠지? 재밌겠다. 누구 먼저 할래요? 아, 저희 먼저 할게요. 진짜? 와, 진짜? 뭐해? 뭐해봐. 아니야, 이미 뱉은 말 그냥 그래, 해. 그래, 그래. 하자. 하자. 그래, 하자. 진짜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들려? 선배이즈 제일 늦게 친구들. 누구보다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그게 뭔데? 네? 그게 뭔데? 에? 에? 아, 잠깐만. 언니. 우리. 우리. 앨범. 앨범! 이름! 이름! 예서가 모를 것 같아. 러브스트럭! 이럴 줄 알았어. 퍼스트! 이펙트! 4집 말고 5집! 5집?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 몰라, 얘 몰라. 이 사람의 허리야! 과일! 어? 과일! 웨잇! 과일! 웨잇! 과일! 귤 같은 거! 귤! 유! 귤 같은 거! 귀여워! 자몽 같은 거! 아, 몰라? 아, 귀여워!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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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말해봐! 과일 아무거나 말해봐! 딸기, 사과, 수박, 참외! 그냥 패스하자! 참외! 자몽 같은 거! 자몽 있어? 무지개 색깔! 말! 부크지야! 무지개 색깔! 무지개 나라! 무지개 색깔 말! 무지개 나라인데 언니가 왜 건너요? 하나 몰라! 패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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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속에 뭐가 들었어? 머리 속에 뭐가? 머리 뭐 있냐고! 어! 뭐가 들었냐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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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하나. 둘 셋 시작. 아 우리 우리 타이틀 이름 다리 힘 뭐요? 우리 타이틀 이름? 어 갈릴레. 오. 아 내가 채연언니랑 브이로그 찍으러 간 곳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있는 곳 우라존. 맞긴 해 맞긴 해. 놀이공원 놀이공원 이름 로탈드. 어 그래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액체를 해서 우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액체를 내가 너를 액체를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하는데 액체 엔젤 액 과학자들이 쓰는 거. 언니 패스해요. 패스 패스 패스. 자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다음 뭐야? 무릎 발 무릎 발 저기 아무거나 말해봐. 보이는 그림 아무거나 비행기, 말해봐. 지구 하트 네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거. 우주선 다른 말로 발사 비행기 비행기 우주선 발사 과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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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까?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행성 케플러.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잘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어디냐고? 어. 초록색, 파란색! 별, 지금! 어! 오. 어, 네 개. 시! 하나, 둘, 셋! 안경, 안경! 안경? 큰 거! 순서? 큰 거! 목소리 더 크다. 선글라스, 안경? 또! 큰 거! 큰 거? 왕, 망원경? 아.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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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으로! 저걸 왜 저렇게 잘 그릇이! 그릇을 써요!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 그릇이! 그릇을 써! 큰 거! 어? 그릇이! 정리! 페이퍼! 테이블! 어떻게 맞춰? 어렵다 저. 어느 쪽이 무거울까?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예쁠까? 무거울까? 이쪽 무거워, 이쪽 가벼워. 체중계. 몇 그램? 몸무게. 몇 그램? 몇 그램? 아 저울. 어, 맞아. 그림을 그려. 그림 캐쳐? 그림. 그림? 저. 지. 지? 저. 패스. 안경. 아, 연예인. 뭐야?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네, 헬멧, 헬멧. 그. 다섯 개. 여기다. 오. 다섯 개. 준비 시작. 우리 케플러. 예스. 어 쉽다. 어? 아, 사진 사진 자기 사진. 자기. 아 나 몰라. 탕탕탕. 아 우리 회사. 뭐 회사 회사. 웨이크원. 아! 누가 했어? 이거 쉽다. 저희가 했어요. 어 우리 멤버. 여진 샤우팅. 아, 안돼. 아 여섯 번째 우리 멤버. 우리 멤버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아 저리 뽀뽀하지 않으실게요. 여진다 여섯 번째 멤버. 아 일본 사람. 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예. 일본 일본. 예. 아 일본 사람 히카루. 펜저 히카루. 아 웃겨. 패스. 이름 많지 않아요? 바꾸는 거! 컨텐츠 이름! 영양 크림 이름? 아, 아. 영양 크림! 우리 지금 거! 컨텐츠 이름? 오! 데이트도 했어! 데이트 했어! 옛날에 했어! 네! 데이트 했어! 하트 시그널! 아! 그거 하트 시그널! 아! 뭔 소리야! 나! 네 글자! 뭐? 아니 이거 아니야! 왜 봐서! 네 글자! 네 글자! 어! 끝났대요! 하트 시그널 왜 나와요? 아요 네 개 네 네 개 오케이. 저희는? 저희는 11개 맞췄고요. 문제가 10개인데요? 11개에서 10 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섯 개 맞췄습니다. 다섯 개. 저희는 네 개 맞췄습니다. 예! 저희는 다섯 개 맞췄습니다.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모두에게 좋은 엔딩.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다음 게임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일단 첫 번째 먼저 한번 해볼까요? 평평한 지구에서 살기, 둥근 지구에서 살기. 진짜 논리가 없네. 진짜 무논리예요. 둥근은 이쪽에 서주시면 되고요. 평평한은 여기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둥근 오세요. 둥근. 야, 나 둥근. 오. 야, 둥근. 여기 있어요. 사람 있잖아요. 아, 맞네. 아니, 평범하면 평평하니. 지금 우리가 살아. 그러면 왜 둥근 지구에서 살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왜냐면 지금도 둥근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행복해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하늘을 이렇게 보면 둥그래요. 하늘이 둥그래요? 그래? 하늘 둥그래요. 진짜 둥그래요. 그럼 두 번째에서 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주선에서 평생 살기, 잠수함에서 평생 살기. 우주. 나 우주. 나도 우주. 우주선 여기, 잠수함 여기. 자, 시작해볼까? 오케이. 무조건 자, 잠수함이 나아요. 왜 우주선이죠? 나는 카루랑 같이 외계인을 만날 거예요. 맞아. 아하. 저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이 바다예요. 제가 인어공주여서. 또 시작했어. 아, 몇 년 말하는 거야. 진짜 대단해. 언니 잘하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 평생 살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주선에서도 음식을 챙겨갈 거고 잠수함으로도 그 음식을 챙겨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선에서 먹는 밥은 맛있을 수 없어요. 아니 근데 배고프면 뭐든 맛있어요. 인정.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주선에서 음식을 어떻게 찾아요? 우주선은 돌멩이 먹나요? 그쪽도 똑같잖아요. 거기 열면 다 물이 들어와요. 여기 생물 자체가 없잖아요. 생물 있어. 생물 있지. 에이, 저희도 외계인하고 친해서 외계인한테 음식을 얻어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저희도 인어공주 만날 수 있거든요. 맞아. 여기 누군가 아니야. 아니, 우리 여기 인어공주 있잖아. 그래, 인어공주 있잖아. 면접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어공주라는 게 중요해. 내가 인어공주라는 게 중요해. 제가 하나하나씩 투표를 할게요. 저를 설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를 저처럼 예쁜 인어공주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이겼네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저희가 이겼네요. 우주선 한 번 더 설득할 수 있는. 그 바다에 가면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우주에 가면 반짝반짝한 좀 별도 있고 해선도 있고.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음식에 그만큼 가치를 챙겨가겠죠. 바다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우주에 대한 건 아직도 연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 바다에는 스펀지만밖에 안 살아요. 뚱이밖에 안 살아요. 맞아요. 오케이. 정했습니다. 이겼다. 아, 이거 어렵다. 둘 다 말을 잘해줘서. 근데 저는 우주선에서 평생 살기로 하겠습니다. 설득하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나중에, 맛있는 음식은 제일 먼저. 셔팅 씨? 네. 다 먹기 전에 입에서 남은 향, 맛, 좋아하는 맛. 맞아요, 맞아요. 끝 마무리를 맛있게 마무리해야 그 식사의 완벽함을 느낀다. 여기. 자,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맛있게 느끼잖아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나. 내가 좋아했던 맛있는 음식인데 조금 배가 찬 상태로 먹으면 인정. 좀 나중에 실망을 할 수가 있다. 자, 똑같은 말로 배고플 때 제일 맛있게 느끼잖아요. 그때 맛없는 걸 먹어야 그것도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만족시키고 넣고 맛없는 건 그냥 넘기면 돼요. 네, 예섭씨. 음식 먹을 때 만약에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면 차가워야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어야 돼요. 녹기 전에. 근데 이거 식기 맞아. 전에 먹어야지 맞아.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이거 설득됐다. 아이스크림과 다른 음식들이 다 했을 때 그럼 아이스크림 먼저 드세요?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 수 있죠. 밥이랑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 먼저 드세요?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 밥 먼저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잖아. 맞다니까. 맞다니까. 먼저 먹는다고. 하지만 희애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봐봐요. 밥을. 밥을 먹잖아요.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맛있는 걸로 끝내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먼저 먹어버렸어? 그럼 마지막 입맛이 조금 맞아요.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저는 맛있는 음식은 제일 먼저로 하겠습니다. 맞아. 예선 아래 설득이 됐고요. 사실 저도 제일 먼저 먹어요. 네, 이건 평범한 판정입니다. 네 번째! 오, 이거 되게 흥미롭겠다.
좋았다. 케플러와 갈릴레오는 사이가 진짜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은 척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저 먼저 얘기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같은 천문학자고 네. 둘이 코드가 맞아서 뒤에서는 몰래 남몰래 좋은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럴 때는 이래 했다. 그쵸, 그쵸, 그쵸. 저 있습니다. 네. 아니, 그지? 안 좋은 척을 왜 합니까? 맞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맞다. 사람들이 좋은 걸 알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지 안 좋은 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엄청난 의견 있습니다. 네. 저희 케플러잖아요. 네. 사이 안 좋아하면 왜 갈릴레오 해? 원리 있죠? 잠시만요! 같은 과학자로서 네. 라이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자극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은 안 좋은 척 했던 거죠? 그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자, 저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언니랑 나랑 차이가 안 좋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대로 그냥 흘러가겠죠? 근데 안 좋은 척한 거면 그걸 나중에라도 척한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요? 말할 거 있습니다. 네. 그 시대에는요 SNS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니까 기사는 있습니다. 어떻게 기사로 다 풀어냅니까? 그 주변 사람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사실 갈릴레오랑 사이가 좋았었는데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야. 네. 정했습니다. 정했대요. 어떻게 정해? 정했습니다. 왜냐면 둘은 친했는데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거지? 맞아, 안 좋아 보였어. 친한 그런 건 아니었다. 이쪽 팀 승! 야, 그래요. 우리 갈릴레오 노래 부르는데 안 좋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자, 진짜 마지막. 자, 난이도가 높은 안무, 동작이 많고 힘이 필요한 안무.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안무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힘이 필요하고 동작이 많은 안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서 더 손이 안 예쁘게 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진 언니는 동작 많고 그런 거 싫어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퍼포먼서잖아요. 퍼포먼스적으로 더 잘 쳐 보이는 거는 동작이 많고 힘이 필요한 안무입니다. 난이도 높은 안무는 오히려 어정쩡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와닿는데? 윙프레스를 생각해보면요? 윙프레스를 생각하면 이게 맞추기가 힘들지. 맞추기도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안무는 네. 열심히 연습해서 하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동작이 많고 힘이 필요한 안무는 이렇게 대다수일 때 조금 정신사나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해냈어요. 맞아 해냈지. 저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실패했을 때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치. 평소에 했던 것보다 무대에서 성공을 못했어. 그럼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냈잖아요. 리프레시 해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리고 동작이 많고 힘이 필요한 안무가 많잖아요. 아,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작이 많고 그런 춤이 뭔지. 5, 6, 7 아니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언니 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더 있나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언니 저쪽할 것 같아요. 이쪽 팀을 선택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좋다. 저기 없어. 언니는 이미 뭔가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 언니 마음을 읽었어야 돼, 내가. 와우 포인트가 항상 그런 것들에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은 카루인가? 나 네 개. 네 개, 세 개 받아요. 그러면 일단 한 하나씩 그리고 예. 두 개인 사람 손 예. 가위바위보 안내는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바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네 명 결정 땡땡땡 지금 몇 개 남았지? 네 개 남았으니까 다음 게임 가보시죠.